지미 엄마가 도리도리 하는 거야? 옛날에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와, 드디어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공개했습니다. 로보택시 행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로봇 하고 택시였어. 야, 새로운 자동차도 나오고 새로운 밴까지 공개했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나왔다고? 오늘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이런 곳에서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LA에 있는 워너브라더스 세트장인데요. 이 워너브라더스 세트장은 아시겠지만 영화 배트맨 찍던 데야. 인터스텔라 아니면 TV 시트콤 중에 프렌즈 이런 것들 다 여기서 찍었습니다. 이게 면적이 45만 제곱미터래요. 우리나라로 하면 13만 평. 야, 엄청나게 넓은 데다. 여기서 한 이유는 뭘까? 이 자동차가 도심을 지나가는 것 같은 모습을 연출하고 싶었던 거겠죠. 일반 도로에 나갈 수 있는 권한은 아직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좀 보안도 유지하고 이 사람들에게만 공개한다 이런 의미로 아마 여기서 한 것 같아요. 그동안 테슬라 이벤트는 당연히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라든지 뭐 테슬라 시설 내에서 해왔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자동차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도심을 자유롭게 다닌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외부에서 했다고 해요. 로보택시 공개할 때 아주 극적인 모습을 연출하겠다라는 건데 야, 이렇게 됐구나. 진짜 멋있긴 하네요. 이 장소 굉장히 잘 고른 것 같고 이 차도 굉장히 멋지네요. 자, 행사는 이런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30분 정도 지연됐는데 뭐 오케이, 뭐 이 정도는 할만하지. 30분 동안 기다리면서 이 공식 채널에 10만 명 이상이 접속 그래서 이 빈 화면을 보기도 했어요. 나중엔 30만 명까지 늘어나더라고. 대단하다, 대단하다. 오늘 로봇택시 공개하면서 이 로봇택시를 일론 머스크가 직접 타고 들어옵니다. 운전자 없는데 조수석에 타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진짜 되는구나. 와, 디자인 굉장히 멋지죠? 뒷면에서 봤을 때는 사이버 트럭이 연상돼요. 누가 봐도 야, 사이버 트럭에서 영감받았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어떤 면에서는 실용성은 하나도 없게 생겼네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투도어고요. 거링 도어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실용성이 없는 건가? 그리고 핸들과 페달 그런 것들은 아예 없습니다. 이런 차를 내놓은 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역시 일론 머스크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걸 보여주기 식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요거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택시라는 것을 몇 명이 타게 될까? 특히 미국에서 미국의 고속도로를 타보면요, 미국에는 HOV 해서 2플러스라고 하는 레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버스 전용차로처럼 가운데 카플레인이 있어요. 2플러스라고 써있는 게 무슨 뜻이냐면 2명 이상 타면 카플레인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여기 못 들어갑니다. 대부분 한 명이 타고 있어서. 그러니까 로봇택시를 만들어서 타면 한 명에서 많아야 2명 탈 텐데 거기 뒷좌석을 뭐하러 만드냐 라는 거죠. 아니 만약에 또 필요하면 로봇택시 또 부르면 되잖아. 로봇택시는 얼마든지 더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한 차에 4명이 꽉꽉 껴서 갈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가? 난 같이 가는 게 좋긴 한데 아무튼 지금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미국에 있는 대부분 운전자들에겐 이게 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아, 그리고 또 특이한 점, 후면유리가 없네요. 야, 후면유리 없으니까 이렇게 깔끔하구나. 이 후면유리 없는 두 번째 차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다? 네, 폴스타 4. 폴스타 4 혼자서 뒷유리가 없을 땐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로봇택시에서 뒷유리 없는 걸 보고 나니까 저게 앞서갔네?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아무래도 뒷유리 없는 차가 유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영상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지금 제대로 못 봐서. 일단 일론 머스크 등장할 때부터 대단합니다. 아니 뭐 로봇인 척하면서 사람이 옷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시던 분 계신던데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뭡니까? 크루 드래곤이라고 하는 스페이스X의 우주인이 입는 우주복이죠. 요즘 민간 우주 여행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민간 우주 여행하면 이런 옷 입고 올라가는 겁니다. 옛날 우주복, 아폴로 우주복에 비하면 훨씬 더 간결하고 훨씬 더 멋지죠. 멋을 좀 아는 것 같아요. 아, 문이 이렇게 전동으로 열려. 아, 거링도어가 좋긴 한데 거링도어 윗부분까지 같이 열리면 좋을 것 같은데 윗부분이 같이 안 열리는 건 조금 섭섭하다. 윗부분이 열려야지 타고 내릴 때 더 유리할 텐데. 모델 X 뒷문처럼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네, 될 걸로. 전면 후면 램프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이게 일자 램프를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우리나라 들어오면 깜빡이 아래쪽에 있다고 아주 난리 날 것 같아요. 지금 도로 교차로에서 자전거 탄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여기에 앞에 프로젝터로 바닥에다가 말 쏴주네요. 노면에다 프로젝터로 그래픽을 쏠 수 있는 걸로 보여요. 넓긴 엄청 넓다 여기.
일론 머스크는 이걸 사이버 캡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런던 캡 뭐 이런 것처럼 택시, 사이버 택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로봇 택시가 아니라 사이버 택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택시인데 택시가 너무 스타일리시해. 너무 멋있어. 아, 요거 이렇게 쿠페형으로 만들 이유가 굳이 없을 텐데 어쨌든 멋을 좀 아는 사람인 것 같죠. 휠 사이즈도 아주 희한합니다. 휠 캡이 굉장히 크게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미래의 자동차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마 요대로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율주행 교통수단으로 매우 최적화된 사이버 캡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나는 지금 시간에 낙관적인 면이 있지만 2027년 전에는 이거 대량 생산 가능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 Today's Transportation은 Sucks라고 지금의 교통수단은 다 그지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들이 교통수단 만들면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아무튼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봇택시라는 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Cost too much, 너무 비싸. Not safe, 안전하지 않아. Not sustainable, 계속 지속되지도 않아. 이거 계속 쓰면 언젠가 못 쓰게 될 거야. 아, 진짜 그러네. 주차장, 요 주차장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고 있죠. 요 주차장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LA 다저스 구장인데요. LA 다저스 구단을 제가 구장 갔다 왔는데 원래 다저스는 뭐예요? 그렇지, 브루클린 다저스예요. 원래 브루클린에서 이 전차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차를 피하는 그걸 다저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피하는 사람들. 그래서 전차 피하는 사람들이라서 이 브루클린 다저스였는데 B였어요 원래. 근데 브루클린에서 뭐가 문제였습니까? 주차장이 없었어. 야구장은 있는데 이 주차 공간이라든지 이게 너무나 부족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시 신도시였던 LA로 온 거예요. 신도시 LA로 와서 그래서 이 LA에서 이렇게 넓은 주차장, 이렇게 넓은 구장, 이렇게 현대적인 구장에서 이렇게 새롭게 야구를 시작한 계기가 됐습니다. 브루클린 입장에서는 우리 구단 뺏겼어 하면서 정말 억울해하기도 했고 지금도 브루클린은 그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또 LA는 이런 멋진 구장을 갖고 멋진 이런 도시계획을 통해서 LA의 상징이 되기도 했죠. 어쨌든 이 LA 상징인 요곳에 보면 옆에 주차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게 동시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15,000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주차장들이 이 전체에 쫙 깔려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왜 주차해? 그냥 로봇택시 타고 와서 그냥 보내면 되지. 그걸 왜 주차를 해서 어차피 이거 보는 동안에 이거 차 움직여? 안 움직이잖아. 안 움직인다고 그걸 다 세워놔? 그러면 너 집에 가면 또 그거 세워놓겠네? 집에 가는 네 주차장에 또 세워놓잖아. 아니 하루 24시간인데 그 중에 22시간 이상 그걸 세워놓고 차는 태어날 때부터 주차장에 있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썩스라고 하면서 이런 주차장을 다 없앤다고 얘기합니다. 없애고 이걸 다 공원화하겠다. 그래서 이 주변에 공원을 어마어마하게 넓게 만들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로봇 택시를 타고 다니게 하겠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언제? 여기서 일론 머스크는 얘기합니다. 나는 시간에 대해서 낙관적인 경향이 있지만 낙관적인 경향인 수준이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무튼 2026년 말에는 아니 아니 하면서 아니 아니 2027년 전에는 우리가 이걸 대량으로 만들 것이다. 근데 27년이면 얼마 뒤에요? 지금 24년, 5년, 6년, 7년, 뭐야 3년이 남았어? 3년 뒤에 만든다고? 이게 말이 되느냐? 너무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얘기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 전에 여러분들 모델 3, 모델 Y 있잖아요. 모델 3, 모델 Y, 모델 S 요 차들을 우리가 만드는 로보택시 소프트웨어를 얹어줘서 그걸로 로보택시를 미리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로보택시 면허를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3년 안에 우리가 로보택시 면허를 받을 예정이고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이렇게 금방 로보택시를 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영상을 또 보여주네요. 로보택시 프리미엄 포인트 투 포인트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리미엄이라고? 아, 그러니까 기존까지 택시는 그냥 어디서 어디까지 그냥 어떻게든 가는 거였고 지하철이고 버스고 이런 것들이 그 노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점령당한 상황인데 그래서 트랜스포테이션이 마땅히 미국엔 없는데 우버라든지 그런 것들보다 더 프리미엄에 나만의 개인적인 공간을 갖는 그런 포인트 투 포인트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어포러블하다. 그러니까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택시는 택시 운전사의 인건비를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사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름값도 없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다. 어포러블하다. 운영비도 가장 저렴하다. Always your car. 언제나 네 차처럼 느껴질 거야. 택시를 타는 게 아니라 네 차 그 자체를 타는 것처럼 느껴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부르면 바로 내 집 앞에 오니까.
웰컴 로설리 이렇게 써있네요. 얘가 그러니까 이 친구 이름이 로설리인가 보죠? 택시를 부른 사람이 거기 나오니까 이 폰에서 입력한 것에 맞춰서 이 폰에 입력한 나의 그 배경화면이라든지 이 차에 대한 옵티마이즈라든지 퍼스널라이즈 된 그 내용이 이 차의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이 차를 꾸밀 때 차에다가 뭐라도 좀 올려놔야 내 차 같이 느껴지잖아. 근데 뭐라도 올려놓는 거 뭐 여기다 십자가 매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여기다 그래픽으로 그런 것들을 다 나타내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 차처럼 보여지게 내 세팅 그대로 내 라디오라든지 내 오디오라든지 이런 것들 뭐 블루투스 연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언제나 내 차처럼 느껴지게끔 만들어주는 개인화를 해주겠다라는 얘기로 보여지네요. 이분이 지금 비행기 타러 지금 가는 건데 플레드 에어라인이래. 플레드 에어라인 엄청 빠른 건가? Your flight to Austin is coming up. 테슬라 택시가 지금 3분 거리에 있다고 점점점 오고 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폰에서. 그래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오 너무 멋질 것 같은데? 온도 조절도 평소에 내가 원하던 온도 조절로 해주는 거죠. 도착하기 전에 내가 평소에 원하던 온도로 맞춰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재밌는 점은 이 사람이 원래 스타벅스 커피를 먹어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스타벅스 커피를 여기다 꽂아주는 거야. 그래서 꽂아서 올 때 난 스타벅스 커피 먹어. 그거 좀 갖고 와. 라고 해서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세팅해 주는 거죠. 가면서 지금 스페이스X가 로켓 쏘는 걸 보면서 가고 있어요. 그림 그리고 있네. 화상회의 안에 축구 경기 보면서 일하면서 가고 있네. 애들하고 지금 수학 가르치면서 가고 있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려가면서 밤새 일했나 봐요. 밤새 일하고 새벽 1시에 너무 피곤해서 이 택시를 타고 자면서 가는 걸 볼 수 있네요. 동물도 같이 이건 아시겠지만 요 디스플레이에서 테슬라는 항상 이렇게 있죠. 이 애완동물 모드. 애완동물이 있으면 온도 세팅 해놓고 주변 사람들한테 주인 곧 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표시해주는 거. 안 그러면 사람들이 깨고서 애완동물을 구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표시해주고 있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차를 세워놓고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애완동물이 타고 어딜 가고 있네. 이건 뭐지? 이건 뭘까? 애완동물을 다시 집으로 보내주는 건가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쇼핑하는 동안 돌고 있어 이런 건가? 돌고 있는 거네? 장 보는 동안에 돌고 있어도 돼? 뭐 좀 이상한 사용 방법이긴 한데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헤드램프 디자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이네요. 날카로운 DRL이 있고 그 아래에 헤드램프가 이렇게 촉촉 있는데 거기 프로젝터도 같이 달려있는 모양이죠. 멋있어. 이 디자인에 대해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맞습니다. 예전에 이미 여러 번 나왔던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 모델2라고 하는 것을 내놓는다고 했다가 모델2가 갑자기 백지화됐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테슬라를 엄청 비웃기도 했죠. 야,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못 만들 줄 알았어. 라고 했을 때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8월 8일에 로봇 택시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뭐 한참 지났지만 아무튼 그때 당시 일론 머스크를 보면서 사람들이 또 비웃었습니다. 이야 내가 모델 2를 내놓으라고 했지 모델 로봇 택시를 내놓으라고 했냐, 왜 뜬금없이 갑자기 주제를 바꾸고 난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모델 2라는 차는 그냥 파는 차가 아니라 로보택시로 만들어서 로보택시로서 공개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차로 모델3보다 조금 작고 거기다 가격 조금 싼 차를 내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 가지지 않을 거잖아. 이제 로보택시로 완전히 만들 수 있는 자동차를 제공하겠다. 그만큼 저렴하기 때문에 이건 택시로서도 제공할 만한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자동차로 그렇게 만들어내겠다라는 의지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로보택시는 그때 당시 우리가 얘기했던 이 모델2라고 하는 자동차의 양산 모델에 가깝다. 이 모델2 디자인에 가깝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중단된 게 아닙니다. 로보택시로 만든다는 얘기지. 그리고 로보택시의 장점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Safer because it's superhuman. 로봇이 아니라 슈퍼휴먼이야? 이제는 슈퍼휴먼이라고 하네요. 왜 그런가는 이후에 나옵니다. One robot, a million lifetimes of experience. 무슨 얘기예요? 하나의 로봇이 100만 번의 생명의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지금 운전을 아무리 해봐야 평생토록 운전할 수 있는 시간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뭐 많아야 10만 시간 될까? 그렇게 안 될 거 아니야. 그거에 100만 배를 더 연습시켰다는 겁니다. 그 100만 배의 운전 경험을 다 집약해 놨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더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것 같은 이런 굉장히 어려운 주행 환경, 이 눈길,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들, 자전거, 여기 뛰어나온 사람들, 도로에 쏟아진 거, 와 불법 유턴 오니 이분은 어떻게 휠체어를 거꾸로 운전하는 거예요? 중앙선 넘어오는 거야? 요런 무단횡단, 뭐야 이거 소방차?
야, 이게 뭐 드리프트를 하고 있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에서 어지간한 사람들은 운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테슬라는 이런 상황들 다 겪어봤다는 겁니다. 다 해봤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슈퍼휴먼이야. 당연히 더 안전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실황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장소에서 Autonomous Future is Here 이러면서 로보택시도 있지만 모델3가 잔뜩 있어서 같이 막 다니네요. 자율주행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여기저기로 막 왔다 갔다 움직이게 하고 있어요. 인테리어도 보이네요. 인테리어 그냥 단순하게 굉장히 단순한 테슬라 특유의 인테리어를 그대로 갖추고 있고 디스플레이가 거대한데 그 디스플레이의 높이가 특이합니다. 기존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앞유리를 좀 가리면서 그리고 디스플레이 크기도 더 커졌네요. 이렇게 크기 때문에 운전에는 방해될 것 같아. 핸들도 놓을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운전에 완전히 방해될 위치에다가 그냥 센터에 이만하게 그냥 TV처럼 박아놨는데 이래도 된다는 겁니다. 뭐 자율주행이니까. 주차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Something we're also doing is, and it's really my time to do this, is inductive charging. 그리고 이런 얘기합니다. Always charged, always clean 이렇게 써 있는데요. 택시인데 앞 사람이 더럽게 탔으면 그 다음에 뭐 여기 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막 널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소카라든지 뭐 공유 자동차들 타 보면 그 안에 막 지저분한 경우도 많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배터리 용량 없으면 어떡해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 always charged, always clean 이렇게 돼 있습니다. 로봇이 알아서 이렇게 팔걸이 같은 것도 다 젖혀놓고 진공청소기 로봇이 알아서 진공청소기까지 이 바닥에 있는 것까지 닦고 디스플레이도 닦아주네요. 그래서 지문까지 없애주는 이런 것들을 다 해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입니다 하면서 다저스 구장 옆을 주차장을 다 없애고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고 거기에 여러 가지 놀이시설이라든지 동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운동장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 호수 같은 것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도 보여주네요. 그리고 LAX 공항도 지금 가운데 주차장이 엄청나게 크게 있고 LAX 공항은 정말 바보 같은 공항이죠. 혹시 가보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LAX 공항이야말로 최악입니다. 최악의 공항이에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길잖아. 쭉 길어서 여기 중간에 차들이 멈추면 그 다음 차들이 못 가고 거기 다 줄이어 서 있게 됩니다. 줄이어서 쭉쭉쭉 서 있게 되면 이거 너무 막혀. 그래서 여기가 너무 막히고 이 주차장이 너무 엉망입니다. 그 주차장을 다 없앤다는 거죠. 그냥 로봇택시 타고 가면 되잖아. 왜 그걸 거기 그렇게 해서 막히게 거길 가고 있니? 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우린 만들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봇택시의 가격은 1마일당 20센트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1.6km에 270원인데 지금 택시 요금으로 치면은 우리나라 택시보다 한 반의 반값?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면 여기서 마포까지 한 2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4,000원에 여기서 마포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와 그럼 너무 싸네. 강남에서 어지간한데 왔다 갔다 하면 대충 한 1,000원이면 가겠는데? 아 이건 너무 싸기 때문에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일론 머스크의 말은 그렇습니다. 1.6km당 270원이다. 그 택시회사 뭘 먹고 살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택시회사를 차린다는 얘기예요. 테슬라가 택시회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다 알아서 할 건데 우리가 받을 돈은 1.6km당 270원 받을 거야.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뻥이라고 할 순 없죠. 그만큼 받고도 하겠다는데 뭐 대충 우리나라 택시비의 5분의 1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지 왜 아직도 나와? 아, 일론 머스크 진짜. 아무튼 그렇습니다. 도지코인 떡상 하나요. 차 살 때도 도지코인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데 허무맹랑한 것 같지만 뭐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늦어도 하긴 하니까 뭐 한번 기대해 볼 만도 합니다. 자 다음은 로봇벤이 나왔습니다. 로봇벤인데요. 와 이거 완전 멋있네. 사람들이 막 열광합니다. 오 놀라워해요.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아예 생각을 못 했으니까 모델 Y보다 크다고? 아, 당연한 얘기를 지금 아, 당연히 크죠? 생긴 건 완전히 미래적으로 생겼네요. 아니 바퀴는 있는 거야? 이야 신기하다. 버스도 아니고 로봇 밴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완전히 꼿꼿하게 서서 내리고 있어요. 그만큼 이 높이가 높다는 거죠. 실내 높이는 2m 가량 되는 것 같고 내릴 때에는 이렇게 고개를 살짝만 숙여서 내리고 있어요. 자 실내 시트를 보면 한쪽에 7개씩 지금 14개가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이걸 20인승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면을 보는 유리가 아예 없어요.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전면을 굳이 볼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옆에 측면 유리 그리고
이쪽 위쪽으로 하늘을 보는 그리 그리고 앞쪽을 어느 정도만 볼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좀 어떤 면에서는 답답하게 어떤 면에서는 아늑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실내를 구성하고 있네요. 굉장히 독특한 느낌이고요. 일론 머스크는 말합니다. 이거 엄밀하게는 로봇이다. 사실은 바퀴가 달린 로봇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택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로봇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더 의미 있을 수 있겠죠. 이 밴은 원래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거냐면 물론 이 전체를 전세내서 한 사람이 어디로 20명이 같이 타고 어디로 가는 거 이런 것들도 당연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이런 종류의 탈 것의 이 컨셉트는 원래는 버스예요. 버스인데 이 버스가 정해진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데에 와서 나를 태우고 가는 거지. 그리고 버스니까 경로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다 태우고 알아서 간다는 겁니다. 굳이 택시처럼 이렇게 정말 두 명이 타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타려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라.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러 사람을 태우니까 더 저렴하게 운송될 수 있는 저렴한 운송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출퇴근 시간 보면 어지간한 사람들 이 우리나라에서 뭐 분당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서울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은 방향이니까 그렇게 들러서 오면 된다는 거죠. 이 버스 정류장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 집 앞에서 콜하면 그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다 태우고 목적지도 거의 비슷한 목적지의 사람들을 모아서 목적지에 각각 내려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장거리 운행을 해야 되는 경우는 로봇택시보다 이런 것들이 더 적합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건 버스 형태니까 이 버스의 운영비용하고 비교해야 될 텐데 운영비용은 내연기관 버스에 비해서 10배 이상 저렴하다고 합니다. 뭐 거기는 운전자 비용도 포함이겠죠? 이건 바퀴 달린 로봇이고요. 이제 다리 달린 로봇이 나옵니다. 해서 갑자기 로봇이 등장해요. 옵티머스네요. 걷는 모습이 전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뭐 유니트리라고 하는 중국 회사도 그렇고 여러 회사들이 우리도 이런 로봇 만들 수 있습니다. 해서 내놓은 것들이 있어요. 유니트리 영상을 보면 얘 뭐 무슨 점프하고 뭐 난리가 났어. 와 이거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그냥 잡는 거 아닙니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로봇을 실현 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현하는 로봇 쇼에서 이 로봇을 직접 보여주는데 목덜미를 자꾸 움직여. 야 이게 무슨 이족보행 로봇이야?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로봇이 제한된 환경에서 딱 제한된 공간에서 영상 찍을 때 그때 한 번은 잘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퍼블릭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된 곳에서 로봇들을 여럿을 보여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뭔가 쇼를 보여주지만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찍어서 보여주는 거잖아.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제3자가 막 이 파쿠르하고 이런 것들을 직접 찍은 적이 없어요. 어쨌든 제한된 환경에서만 된다는 거지. 근데 지금 옵티머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사람들하고 툭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실수로 건드리는 사람들 왜 없겠어요.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를 해치고 걷죠. 아 대단합니다. 오토노머스 어시스턴트 휴머노이드 프렌즈라고 하네요. 쓰레기 정리해주고 네 식물에 물 주고 보드게임 같이 하고 테이블 정리하고 물잔 서빙하고 짐 날라주고 하는데 요건 어디까지나 쉬우죠. 요건 어디까지나 쉬우고 정말 이렇게까지 잘 되진 않아요. 요 장면은 되는 거야. 근데 요걸 묶어서 한 번에 잘 될 순 없어. 아직은 안 되지 않을까. 그리고 렛츠고 파리 하면서 갑자기 불이 켜집니다. 아 아까 올라갔던 이 로봇들 옵티머스가 춤을 추는데 음악 이거 아시나? 이거잖아요 이거 짐 캐리인데? 아니 춤을 왜 이렇게 못 춰? 그리고 라이브로 계속 이걸 사람들한테 보여줬네. 와 진짜 멋지다. 로봇 바텐더가 지금 서빙을 하고 있어요. 와 아니 우리나라도 뭐 저기 달콤 커피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주지 않나? 되게 사람 같다. 되게 사람 같다. 우와 인사돼. 쳐다봐. 사람 말하니까 쳐다봐. 와 소름. 좀 무서운데? 약간 이게 불쾌한 골짜기가 느껴지려 그러네. 손가락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손가락을 막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 춤추면서도 손을 막 이렇게 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도와주기 위해서 손이 필요하니까.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자칫해서 넘어질 수도 있을 텐데. 가위바위보 하고 있어. 지미 엄마가 도리도리 하는 거야. 옛날에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이렇게 이런 서태지 춤 같은 거 추다가 막 누구 막 맞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타보고 있어요. 와 너무 부럽다. 따봉 이런 것도 하네요. 주고 주세요. 그럼 주고 탁 주고.
네,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일단 멋진 쇼는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멋진 파티였던 것 같고, 그런데 아쉬운 점도 있어요. 이게 뭔가 구체적인 뭐를 보여주진 않았다. 정말 구체적으로 나 이제 자신 있고 이제 곧 시작할 거야, 몇 월 며칠에 시작할 거야, 이런 식의 구체적인 난이 나온 게 아니고 잘 할 수는 있어 라는 정도. 그리고 여기 있는 차들이 그렇게 현실감이 없어요. 로봇 밴 같은 경우는 이대로 도로에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로봇 택시도 정말로? 정말로 요거를 도로에 내보낸다고? 이게 과연 될 것인가? 아직도 미심쩍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테슬라를 보면 혹시 될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서 테슬라 자율주행 FSD를 실제로 사용을 해봤는데, 사용해봤을 때 느낌은 와, 여기서 마지막 2%만 더 하면 정말 완벽할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고속도로를 다니는 동안에는 주변 자동차를 의식할 필요가 없고 알아서 차가 모든 것들을 해줬거든요. 정말 가끔씩 사람이 개입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98%까지 올라가는 것보다 나머지 2%를 완벽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로봇택시는 지금 여기서 봤을 때도 세트장이긴 하지만 요 안에서 잘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데 별 문제 없고 뭐 이런 거 잘 되는 거 알겠는데, 근데 마지막 2%를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단 한 번의 사고가 있어도 로봇택시는 중단될 텐데, 요 단 한 번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운영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샌프란시스코에 보면 웨이모라든지 크루즈라든지 이런 자율주행 택시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크루즈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맞은편에서 사람이 치여서 튀어 날라온 사람을 밟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밟고 멈춘 거야.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로봇택시가 위험하다면서 이 로봇택시 운행을 중단하게끔 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죠.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경우든 누가 나타나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사고는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고가 절대로 0이 될 순 없는데,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 로봇택시로 헤쳐나가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어느 정도 논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의 미래 어떤 식으로든 바뀌게 되겠죠. 이 미래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바꿔나가야 될 텐데, 이 현대기아라든지 기타 등등 다른 우리나라 메이커들 이 로봇택시 시대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봇택시는 무조건 가는 거죠. 이거 뭐 안 될 수가 있어요, 로봇택시가? 현대차도 웨이모에다 현대차는 납품하는 거죠. 현대차가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뭐 웨이모가 우리나라 오면 되겠구나. 포니 AI 중국에서 타보니까 이것도 엄청납니다. 포니 AI도 우리나라에서 운행을 곧 시작할 텐데 이것도 아마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요. 기대된다.